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도사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따른 수원 시내 유휴부지에 IT와 재생에너지 같은 고부가 가치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경기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경기 동부와 북부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연구원 등 10여 개 기관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경기도는 수원시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수원 시내 유휴부지에 IT, 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을 육성할 계획.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기존 광교부지에는 IT와 BT 등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을 육성합니다. 또 파장동 부지에는 재생에너지와 업사이클 전문기업, 예비창업자를 유치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데 협력합니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잘 협의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면 오히려 공공기관들이 있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활력 넘치는 미래 기업들이 들어오면 훨씬 더 지역 경제 날 거다. 모범적인 사례 만들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합니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합리적인 밑그림과 그리고 또 차질없는 이후 추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는 공동 협력사항 추진을 위한 각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 절차 이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발전적 활용을 통해 신속한 안정화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